정부는 국산 전투기에 미국 업체 엔진이 장착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지난해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섰는데요. 양산을 앞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반드시 장착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워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KF-21 전투기. 투하 후에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합니다. 올해는 무장 발사 시험까지 마친 뒤 양산 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도전과 열정 그리고 내재된 성공 DNA를 적극 활용해서 KF-21의 개발과 양산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입니다. 다만 엔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미국 업체 모델입니다. 국산 전투기임에도 계속 미측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 업계가 지난해 엔진 독자 개발을 선언한 이유입니다. 무인기를 넘어 전투기 장착까지 가능한 15,000파운드급입니다. 26년에 본과제가 착수를 하면 30년대 중반에 개발 완료가 되고 30년대 후반에는 양산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순항하면 이 엔진은 중급 스텔스기인 KF-21 블록 3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력 역시 18,000파운드급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세계 각국 간 6세대 전투기 경쟁에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6세대급은 리스크가 커서 선진국들도 손을 잡는 실정입니다. 次期戦闘機については、ご指摘のように 2022年 12月9日に 日英 3カ国で 共同開発することで 合意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연구원 충원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력 참여 업체의 경우 최소 8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